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뭐 이렇게 3대 기타리스트, 3대 뭐 이거 보컬리스트 뭐 좋아하잖아요. 뭐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튼, 제프 벡, 3대 기타리스트고. 폴 코소프, 로버트 플랜, 또 한 명이 누구예요? 3대 뭐, 보컬리스트. 예. 재즈에도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재즈계를 주름잡았던 세 명의 여자 보컬리스트들이 있죠. 디바들. 3대 재즈 디바라고.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고. 옛날부터 한번 생각하던 게 있어요. 이 세 분이 같은 곡을 부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곡이 이 솔리튜드라는 곡인데 솔리튜드라는 곡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잠깐 하면 In My Solitude 줄여서 솔리튜드라는 제목으로 불리우는 곡인데 1934년에 작곡된 스탠다드죠. 듀크 웰링턴이 작곡을 했고 그래서 듀크 웰링턴이 1934년도에 그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첫 발표를 했던 곡이고요. 그 이후에 가사가 붙여지면서 수많은 분들이 노래를 했는데 가사는 에디 디 레인지라는 분과 어빙 밀즈가 가사를 붙였다고 하고요. 가사가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고독 속에서, 그러니까 In My Solitude, 나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나를 괴롭힙니다. 지난달에 몽상과 함께요. 나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나를 조롱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절망에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슬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칠 것 같고 두렵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노래 선율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갈한 선율인데 가사가 이렇게 붙으니까 이 노래 좀 센데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다 듣고 나면 어떤 버전의 솔리튜드라도 듣고 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라는 가사에 비해서 마지막 가사가 그러잖아요. 신이여 내 사랑을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독이라는 게 그 사랑 때문에 비롯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의 찬가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근데 중간에 자기 비하적인 표현들도 들어가고 근데 결국은 오지 않을 사람이지만 돌려주면 안 될까요? 하는 그렇지. 그런 이루어질 수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러한 정서를 누가 가장 많이 잘 표현을 했을까 하면 단연 빌리 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굉장히 체구도 가녀린 분인데 악보에서는 표현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을 그 노래로 보여줬고 들으면 그 음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고 애절하고 그래서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컬이라고도 얘기를 되는 이 빌리 홀리데이의 솔리튜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리 홀리데이의 솔리튜드 두 버전 중에 첫 번째 버전은 41년도에 싱글로 나왔던 그러니까 78회 전 옛날 싱글로 나왔던 곡인데요. God Bless the Child라는 곡과 솔리튜드 이렇게 A면 B면 그러니까 B면에 솔리튜드가 있는데 41년이면 빌리 홀리데이가 26살이더라고요. 굉장히 젊디 젊은 나이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듣고 나면 그녀의 목소리나 노래하는 그 톤을 듣고 나면 아 이게 인생 다 산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아,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게 있잖아요. 빌리 홀리데이한테는.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서 약간 감동 같은 게 오는 게 우리 호소력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호소력에서는 이만한 보컬리스트는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원탑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됐는데 26살짜리가 부르는 이 이별의 그러니까 사랑 후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빌리 홀리데이는 진짜 천재라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아니면 속된 말로 간지가 안 나. 그런 간지는 누구한테서도 나지 않는다. 빌리 홀리데이가 1915년생인데 동갑내기 보컬리스트가 있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동갑내기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녀가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팝 가수들은 모두 어떻게든 그녀의 천재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이디 데이는 빌리 홀리데이의 별명이죠. 레이디 데이는 미국 팝 보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같이 계속 노래를 하면서 그게 재즈판이던 엔터테인먼트판이던 같이 생활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일찍 요절한 44살에 돌아가시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그녀를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하는 얘기를 또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로 고른 곡은 52년 빌리 홀리데이 싱즈라는 앨범이고요. 11년의 시차가 있죠. 1952년이면 이제 37살이 빌리 홀리데이가 됐죠. 이때는 빌리 홀리데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프로듀서이자 레코드 회사 대표인 노먼 그랜츠의 클래플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클래플 레코드, 버브 레코드 이렇게 노먼 그랜츠가 자신의 레이블을 바꾸게 되는데 한 12개의 앨범이 나오는데요. 이 클래플 레코드, 노먼 그랜츠와 첫 작업을 한 앨범이 이 빌리 홀리데이 싱스라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흑인 뮤지션으로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되게 감내하면서 살았고 그게 고스란히 담겨서 11년 후에 부른 솔리튜드는 원숙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더 아프게 들린달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가수의 이력이 그 가수의 인생이 노래랑 딱 맞는다. 네. 이분이 59년도에 돌아가시니까 44살로 돌아가시니까 52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피폐해진 삶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 52년 빌리 홀리데이의 솔리튜드를 들어보면 그녀의 목소리를 감싸는 6명의 사이드맨들이 있는데 도입부에 마니 캐슬의 기타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가 노래를 쫙 하는데 그 보컬을 이렇게 감싸듯이 싸고 도는 그 찰리 쉐이버스라는 트럼페터의 트럼펫이 뮤트 트럼펫이 이렇게 싹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곡에서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오스카 피터스는 전혀 솔로도 없고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그냥 바치기만 하는 그래서 이 사이드맨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편성이 아니라 소규모 편성으로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에 조금 더 집중이 가능한 그런 녹음들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52년에 빌리 홀리데이와 41년도에 빌리 홀리데이를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한 가수를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도 좀 보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3대 디바 중에 재즈 디바 중에 엘라 피츠제럴드를 빌리 홀리데이와 비교하면 이분은 그냥 부드럽기 짝이 없고 아주 낭만 가득한 보컬이죠. 그래서 같은 곡이 이렇게 톤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엘라 피츠제럴드도 두 곡을 선곡을 했는데 엘라 피츠제럴드 Sings the Duke Ellington Songbook 1957년 앨범인데요. 엘라 피츠제럴드가 1950년대 중반, 56년, 5년 이럴 때 아까 빌리 홀리데이가 계약을 했던 노먼 그랜츠와 계약을 하면서 이 노먼 그랜츠가 엘라 피츠제럴드와는 굉장한 프로젝트를 감행을 하죠. 그 우리가 일명 말하는 송북 시리즈라고 해서 1956년부터 64년까지 8개의 송북을 작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송북이 콜포터 송북, 두 번째가 하트 앤 로저스 송북,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듀크 엘링턴 송북인데요. 한 40여 곡을 LP 4장에 담고 나중에 CD로 나올 때도 CD도 3장으로 나오게 되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듀크 엘링턴과 함께 작업을 해서 아주 유명하고 이 명반으로 나중에도 이건 재즈 역사의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57년이면 엘라 피츠제럴드 선생이 17년생이니까 40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때가 진정한 전성기라고 20대부터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녹음들을 남기셨지만 이 노먼 그랜츠와 함께 했던 이 56년 정도부터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그 루이 암스트롱과 함께 엘라 루이 앨범들도 다 이때 노래들이고 이때 목소리가 진짜 엘라 피츠제럴드가 아닌가 하게 되는데요. 이 듀크 엘링턴 송북에 있는 솔리튜드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빌리 홀리데이는 이 솔리튜드란 곡을 아픔, 고독, 처절함 이런 식의 해석이고 그런 느낌으로 들린다면 엘라 피츠제럴드의 솔리튜드는 아픔을 겪었는데 살짝 이겨내는 뉘앙스가 보컬의 톤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추억으로 간직해야지 하는 여자 그러니까 같은 여자인데 그냥 아프고 처절한
빌리 홀리데이가 있다면 엘라 피츠제럴드는 다시 일어서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같은 곡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빌리 홀리데이는 절망 속에서 부르는 거고 엘라 피츠제럴드는 희망 속에서 부르는 거고. 그런 거죠. 두 개가 되게 상반되는 단어인데 이 두 사람의 보컬 속에서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듀크 웰링턴 송북에 있는 57년 솔리튜드에는 빌리 홀리데이의 52년 버전에서 기타를 쳤던 바니 캐슬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이 앨범에서 이 곡만큼은 바니 캐슬이라는 기타리스트와 엘라 피츠제럴드가 듀엣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 심플하게 이 곡의 정서가 전달해서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두 번째 솔리튜드는 19년 정도를 뒤로 가는 거죠. 70년대가 됐고 76년 앨범인데요. 엘라 피츠제럴드와 기타리스트 조 패스가 함께한 피츠제럴드 앤 패스 어게인이란 76년 앨범인데요. 어게인이란 앨범 제목을 보면 그 몇 년 전에 둘이 듀엣 앨범을 냈고 이게 두 번째 듀엣 앨범인데 76년이면 엘라 피츠제럴드가 59세예요.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인데 이 엘라 피츠제럴드 이분은 평생 굉장히 엄격한 자기관리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59세인데 목소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성실하게 활동을 했던 분이어서 그런 엘라 피츠제럴드의 어떤 진가가 70년대 녹음들에도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이 앨범으로 77년도 그래미상에서는 베스트 재즈 앨범 상도 수상을 했다고 하고 함께한 이 조 패스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0년대에 두 앨범을 듀엣으로 작업을 했고 83년, 86년에도 십몇 년 동안 네 개의 앨범을 듀엣으로 작업을 해서 그 앨범들이 다 명반으로 남아있죠. 세 번째 3대 재즈 디바 중에 막내인 사라본. 이 사라본의 두 버전은 한꺼번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사라본의 솔리튜드는 사라본이 39살 때 낸, 그러니까 1963년도에 낸 앨범인데요. 또 Lonely Hours라는 앨범이 있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979년에 50대 후반에 녹음한 앨범이 있는데요. 듀크 엘링턴 송북 1. 이 두 앨범 14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이 사라본의 솔리튜드도 젊은 나이의 녹음들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중년의 나이의 녹음들만 남아있는데요. 재즈 비평가 스콧 야노우라는 분이 사라본을 이렇게 얘기했죠. 올 뮤직 전속 예, 평론가. 예, 거기에 수많은 리뷰를 쓴 스콧 야노우가 20세기에 가장 경이로운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자신은 생각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사라본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엘라 피츠제럴드와 함께 보컬리스트 의 위상을 여타 다른 재즈 악기 연주자들의 위상과 동등하게 올려놓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최고의 보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재즈 안에 묶이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좋은 음악을 노래하는 거였다. 그게 재즈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20대 때와 30대 초반까지는 비밥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비밥이란 언어도 빨리 받아들였고 해서 재즈에 올인하는 듯한 보컬을 들려주지만 30대 후반, 그 40대, 50대 이때 녹음들을 들어보면은 좀 더 팝적인 그렇게 변해가는 그건 그분의 자유고 재즈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 세라본 대표곡 그러면은 러브 콘체르트 제가 얘기하려던 게 러브스 콘체르토 그리고 오브 더 레인보 예 그 이런 거 들으면 그냥 팝 가수 그냥 팝처럼 들리잖아요. 그 아주 중년의 멋진 목소리에 그런 팝 가수. 그러니까 이분의 그 39살 그리고 50몇 세의 이 솔리튜드를 들으면은 그렇게 변해가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르는데도 녹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세 분의 여섯 버전의 솔리튜드를 모아서 혼자서 여러 번 들으면서 느낀 건데 세러번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 세러번이 제일 떨어진다. 즉
제 뇌피셜이지만 저한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이 노래가 예. 안 어울려. 예. 그리고 이게 이분이 이 곡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시면서 점점 비브로타고가 많아지고 그 같은 말인데 이게 좀 약간 좀 멋부리는 듯한 보컬이 많이 근데 40년대, 50년대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담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분의 보컬이 변해간 거지만 재즈 팬으로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사라본의 두 버전 중에 저는 두 번째 79년 듀크 엘링턴 송북 1이라는 앨범의 솔리튜드를 더 좋아하는데요. 듀크 엘링턴이라는 재즈의 레전드의 여러 노래들을 자신이 해석한 보다 재즈적인 컨셉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솔리튜드를 함께하는 지미 러울스의 피아노나 그리고 나이 든 JJ 존슨의 트롬본이나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건 것 같아요. 한 곡을 여러 명의 목소리로 듣는다거나 혹은 한 명의 가수를 세월의 차이를 두고 같은 곡을 아 이렇게 변해갔구나 하는 거를 듣는 그런 재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